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은 무기 시리즈 제12탄 가디언 무기입니다. 가디언 무기는 힘의 시련 소형 가디언에게서 얻으실 수 있고 가디언을 상대로 30%의 데미지 업이 붙습니다. 거기다 고대세까지 입으면 고대 무기 데미지 업 세트 효과에 거기다 공업 요리까지 먹는다면 아주아주 높은 데미지를 뽑을 수 있는 좋은 무기죠. 그치만 공격력 면에서나 내구도 면에서는 고대 병기에 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의 시련을 클리어할 때마다 가디언 무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에는 좋은 무기죠. 가디언 무기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X, 검, 창, 방패 이렇게 있고요. 이게 힘의 시련 초, 중, 상급 난이도마다 있으니까 총 12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랄 내에 힘의 시련 사당은 초급 6개, 중급 6개, 상급 8개, 총 20개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 가보기엔 그렇고 12개의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사당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7군데나 가야 됩니다. 사당 전체 위치는 현재 보이시는 지도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노란 원이 초급, 초록 원이 중급, 빨간 원이 상급입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캡처하세요. 사당마다 가디언이 드랍하는 무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어떤 사당에서 어떤 무기가 드랍되는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급 사당에서 얻을 수 있는 가디언 무기부터 찾으러 가보시죠. 출발! 위치는 다희 신호의 사당이고요. 초급에서 X 구하러 왔습니다. 나와라, 가디언. 이 소형 가디언 패턴은 이따 상급에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마구마구 때립시다. 가디언 무기들은 초중상급을 플러스로 구분을 하거든요. 가디언 X 내구업 대가 붙었고요. 데미지는 30입니다. 소형 가디언이 장비하는 무기, 넓고 얇은 도시는 고대의 힘으로 제작되어 높은 공격력을 지녔지만 구조상 망가지기 쉽다. 현재 위치는 다카소의 사당이고요. 가디언 창 얻으러 왔습니다. 가디언 랜스 공격력은 10입니다. 소형 가디언이 장비하는 창, 장비했을 때만 빛나는 창 끝은 관통력이 높으며 고대 시커족의 발전된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다. 되게 조그맣게 생겼네요. 사오코이의 사당이고요. 검이랑 방패 얻으러 왔습니다. 자, 우선은 방패부터. 원래 가드 수치는 18이에요. 고대 시커족이 쓰던 기술로 제작된 방패. 소형 가디언이 쓰는 빔 공격은 맞기만 해도 반사할 수 있다. 그 레이저빔 말고, 빨간색으로 나오는 레이저빔 말고 짧게 짧게 쏘는 그 빔은 반사할 수 있는 방패입니다. 가드 수치 18이고 그 다음에 라이프는 이 랜스를 버리고. 이것은 데미지가 20이네요. 소형 가디언이 장비하는 검.
고대 기술이 사용된 푸른 검신을 지녔다. 내구성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소형 가디언 초급에 있는 소형 가디언이 주는 무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중급 소형 가디언이 주는 무기 플러스 붙은 무기들 파밍하러 가보시죠. 케니시카의 사단기고요. 엑스와 검 구하러 왔습니다. 엑스부터 볼게요. 데미지는 45고요. 다음에 플러스가 붙어 있죠. 이름에 출력이 강화된 가디언 엑스. 이 무기는 전투 외에도 장애물을 제거하여 진로를 확보하는 용도도 있었을 거라 여기고 있다. 아까 엑스보다는 좀 더 커졌죠. 자, 일단 가디언 나이프 플러스 30입니다 데미지. 보다 위력이 강화된 가디언 나이프. 높은 절단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내구성도 약간 개선되었다. 시 타탄케의 사당이고요. 방패와 창 얻으러 왔습니다. 가디언 우선은 랜스부터. 데미지는 15고요. 창끝이 더욱 커진 가디언 랜스. 좁은 곳에서 사용을 고려해서인지 일반적인 하이랄의 창보다 손잡이가 약간 짧다. 그러네. 얘는 손잡이가 좀 짧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방패. 세모난 방패입니다. 가드 수치는 30입니다. 출력이 높아져서 커진 가디언 가드. 현대에는 사라진 고대 기술로 제작되어 금속 방패에 뒤지지 않을 가드 성능을 지녔다. 방패들은 가드 수치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쁘네. 자, 이제 중급 소형 가디언들이 주는 플러스 무기들을 다 얻어봤으니까 이제 상급으로 가봅시다. 현재 위치는 키마 코사사의 사당이고요. 이제부터 상급입니다. 저는 지금 창이랑 엑스랑 방패 얻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밑에 물이 있으니까 아이스메이커로 얼음 기둥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가디언 그냥 잡는 거는 편집을 했었는데 이제는 패턴이랑 공략을 보여드리는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높은 확률로 빔 공격이 나오는데 뛰면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격들은 러쉬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뒤로 뛰면은 스핀 공격한다는 소리니까 얼음 기둥 세워주시고 기본적인 공격은 그냥 이렇게 회피로 피해서 러쉬 해주시면 되고요. 러쉬가 잘 안 되네. 아이고. 얘가 반피가 깎이면 이 공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밖으로 피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상승기를 타고 올라와서 팔로 때려주셔도 됩니다. 얘가 피가 완전 깎이게 되면은 이런 빨간색 레이저 공격을 만들어요. 이거는 뭐 타임록을 걸어서 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방패 패딩해서 잡아주셔도 됩니다. 무섭죠 이거 공격? 처음에는 진짜 멘붕했었는데 이거 보고. 랭스, 그 다음에 엑스, 방패, 가드까지. 자 우선은 가디언 가드부터. 와우 링크가 다 가려질 정도로 크네. 가드 수치는 42입니다. 최대치까지 출력이 강화된 고대 방패. 금속 방패로는 실현할 수 없는 가벼움과 강도를 지녔다. 소형 가디언의 빔을 반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엑스. 공업이 안 떴네요. 데미지는 60입니다. 적을 일격에 가르기 위해 최대치까지 출력이 강화된 가디언 X. 금속제 무기론 내기 힘든 높은 절단력을 고대 기술이 실현하고 있다. 엄청 커졌죠? 자, 그 다음에 가디언 랜스 20입니다. 최대치까지 출력이 강화된 가디언 랜스. 고대 기술로 만들어진 창머리는 찌르기에 특화돼 웬만한 방어골은 가뿐히 꿰뚫는 관통력을 지녔다. 자 이제 검이 없죠? 검을 먹으러 다음 사단 가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사스코사의 사당입니다. X 창 검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원래 그 레이저 빔 패턴이 나오기 전에 잡아요. 자, 다 냅두고 검을 봅시다. 아, 이것도 롱스로네. 가디언 나이프 플러스 플러스. 공격력은 40입니다. 최대치까지 위력이 강화된 가디언 나이프. 두꺼운 갑옷조차 가르는 공격력을 갖추었다. 위력에 맞춰 검신도 커졌다. 멋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디언 무기들은 12개 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인을 잡으러 가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센 무기들 특히 X 2개 챙길게요. 활이 없어가지고 가디언 무기는 골드라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X 위주로 싸울 거고요. 활이 없는 대신에 고대 셋 효과 뭐였죠? 네 고대 무기 공격력 업 이거를 한번 발해보도록 합시다. 최대한 공격력이 많이 나오게끔. 그리고 우르보사 이용하고 가보시죠. 때리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르보사 가자. 자 반피 정도 깎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내구도 조심하자. 반피를 넘게 깎았네요. 좋아. 가까이 오면 다시 가자. 와 나 맞을 뻔했다. 휴. 응? 역시 고대 셋이 최고였다. 제일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야수신 무기로 싸울 때보다 이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대 세트 공격력 업 효과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활이랑 대검 78, 활은 그냥 사면발. 노멀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리즈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